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동남아. 논스 동남아. 아, 덥습니다. 지금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거 연속으로 찍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네,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조금 더 상쾌해졌군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 두 개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 다 끝났거든. 그래서 확장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구성원, 그다음에 노드끼리 소통하고 블록체인 주고받는 방법. 그래서 이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 블룸필터와 트랜잭션 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너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관을 해? 말했듯이 난 비트코인을 보유해본 적이 없어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유합니까? 저 또 코린이라고 할 텐데서 그냥 거래소에다가 그냥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잘 안 돼요. 안 갖고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저는. 아, 다 털었다고? 네, 다 털고 정말 오로지 기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일 비하지 않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관을 한다면 저는 이제 콜드월렛에다가 보관을 할 생각이에요. 콜드월렛 얼마 하는지 알긴 알아? 네, 저렴한 14만 원에 여러분을 네, 모시겠습니다. 네, 멀티식으로. 네, 더 비싸지죠. 네. 그 스마트폰이 대부분 많은 분 스마트폰에 보관을 하더라고. 근데 스마트폰이 블록체인 플로드가 될 수 없는, 비트코인 플로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일단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사양도 안 될 것 같고 용량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사실 저장 용량이 가장 크긴 해. 비트코인 그 160기가를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려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샤오미 그거 있잖아. 샤오미 그 건전지를 갖다 붙이고 그걸로도 부족할 거야. 그게 그 검증하는 속도가 이거가 뭐 샤오미 배터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먼저 방전이 될 걸.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약간 플로드는 될 수 없지만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될 수 있고 SPV 노드는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SPV 노드가 없었지만 이제는 SPV 노드가 약간 그 업계 스탠더드로 가장 많은 게 어쨌든 SPV 노드가 되고 있거든. 그런데 과거의 SPV 노드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백과사전 예를 들었잖아. 그래서 백과사전이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의 목차만 가지고 있는 것이 SPV 노드다, 라이트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더 자세한 내용, 진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영훈이 영상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훈이 영상이 그래도 설명을 잘해요. 근데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너가 처음에 말했던 그거. 자, 일단 블룸 필터. 왜 이름이 블룸 필터인가? 블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블룸 필터일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너가 말했던 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마스터링 비트코인에서는 그 예를 들잖아. 관광지에 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네가 이제 뭐 콜로세움을 찾아야 돼. 여행을 할 때 이제 만약 풀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도에 정말 콜로세움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소들이 다 이제 있는데, 이제 SPV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마을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거리까지 가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 내가 맞아. 여기 가서 또 이 거리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물어봐야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맞아. 그게 이제 네, 비트코인 플로드와 SPV 노드의 차이점인데, 이제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도 가연이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넌 사실 이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넌 이태리에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이 따라온 거야. 와, 진짜 무섭겠다. 진짜.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제 SPV 노드야. 그래서 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콜로세움, 저는 피사의 사탑 이렇게 물어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의 스토커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피사의 사탑 어떻게 가요? 그러면 아, 이렇게 가세요라고 말해주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와서 뭐 물어봤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피사의 사탑 물어봤고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도 그대로 말해줘. 자, 이럴 때 이제 블룸 필터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블룸 필터는 어떤 식으로 너가 물어보는 게 되지? 블룸 필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콜로세움이면은 여기 뭐 움으로 끝나는 곳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목록을 받는 그런 거지. 맞아. 그렇게 목록을 받아.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그 사람도 움으로 끝나는 게 어디예요? 하면 목록을 받겠지. 근데 너는 목록을 받고 너가 막 저는 콜로세움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가는 방법만 보고 이 중에서 너가 가고 싶은 거를 갔기 때문에 확률상 이 사람이 너를 쫓아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네. 그런데 블룸 필터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쓰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메일에서 스팸 필터 할 때 그 다음에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거에서 영화 추천받을 때 혹은 스펠 체크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지금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네.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냥 영화 추천을 예로 들게요. 그러니까 영화 추천이 오른쪽에 뜨거나 왼쪽에 뜰 건데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제 나한테 내가 본 영화를 추천해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블룸필터 특성에 대해서 들으시면 이 영화 봤어? 내가 이거 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본 적이 있다면 절대로 아니라고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본 적이 있는 애들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본 적이 없는 애들 중에서 블룸필터는 얘가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0%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본 적이 없는 애들 중에서 봤을 수도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너가 이 애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모르잖아. 맞지? 그 다음 확실히 모르는 진짜 100% 모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아직까지 안 본 영화를 블룸필터를 사용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지. 확실히 봤던 거는 완전히 제하는. 완전히 제하고 안 본 거에서 그 다음에 또 약간 확률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스팸 필터라고 한다면 제가 이메일 제 이메일 주소 중에서 제일 안 쓰는 게 제가 다음을 제일 안 써요. 아 나도. 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다음을 진짜 많이 썼어요. 우리 초등학생 때 많이 썼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스팸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다 스팸이에요. 근데 이 스팸을 신고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신고를 하면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된다면 블룸 필터가 있고 스팸을 신고를 하면 이게 다시 블룸 필터 들어가고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다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신고를 몇 번이나 스팸 신고를 했는데도 또 같은 걸로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 블룸 필터가 아마도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블룸 필터를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하자는 거는 그거죠. 내가 블룸 필터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SPB 지갑으로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래나 지갑이나 거래나 주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이제 필터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플로드에서는 그 답을 통과한 애들을 주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내 거래와 관련이 있는 애들도 있고 관련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내 쪽에서 처리를 하면 돼. 하지만 중요한 거는 풀 블록체인에 다 안 봐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거지. 그런데 블룸필터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블룸필터가 대단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사실 블룸필터를 채택한 주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블록체인을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무제한 데이터가 있는데 외국에서 무제한 데이터가 아직도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데이터 밴드위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운을 받기 위해서 썼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스토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스토커가 계속해서 누구를 추적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너를 찾게 된다? 맞지? 그런 그거랑 비슷하게 만약 공격자가 특정 SPB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연결 트래픽을 모니터를 하거나 혹은 P2P 네트워크에 노드로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 풀로드인 걸 모르고 SPB 노드가 정보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블룸 필터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로 이제 또 너를 유추해낼 수 있어. 너가 누구인지. 그래서 정보 수집은 그렇게 쉽게 이게 블룸 필터를 써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를 어떻게 하냐. 프라이버시는 이제 토르, The Onion Network라는 이제 그 딥웹, 네. 그거를 위한 토르를 쓰거나 저기 앉아 계시는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분이 토르를 되게 자주 쓰시죠. 네네. 네. 사용하는 그런 토르를 통해 사용하는 비트코인 혹은 빕150, 151에 이제 암호화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약간 P2P 프로토콜 자체를 어떻게 암호화하는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프라이버시를 더 향상시켜 준다는 사실. 그래서 블룸 필터는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완성된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죠. 앞으로 훨씬 더 프라이버시 면에서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SPB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백서에서 사토시가 설명한 SPB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토시의 원래 SPB 디자인 그 fraud proof라고 사실 이거는 코스모스나 이더리움에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특정 블록에 잘못된 특정 블록에 대한 증거를 SPB 노드한테 전해주는 건데 이게 블록체인 특성상 잘못된 특정 블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면이 있어. 왜냐하면 채굴을 내가 꾸준히 했다면 약간 롱게스트 체인이라고 했을 때 1부터 100까지의 체인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중에서 101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공격자가 해서 잘못되었는가 되게 애매하고 왜냐면 가장 긴 체인이 맞다는 거를 따르는데 내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한 체인이 맞는 체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의 체인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판단의 내리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잘못된 블록체인을 제외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맞지만 내가 모를 수 있는 그런 블록 또한 제외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힘들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SPV 노드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필요한 자원 또는 이제 보안 또는 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가 실현할 수 없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는 이거는 어젠가 이틀 전에 룩데시 주니어라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사실 BCH를 까면서 이걸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트윗을 좀 더 읽어보시면 왜 사토시의 비전은 완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긴 합니다. 네. SPV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토를 애용하고 있다니까 토를 실제 유저로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조금 아직까지 불편한지. 단점은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제가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한 15초, 20초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꺼버리고 지워버렸는데 장점은 이제 매 분마다 내 위치를 계속 변경해 주니까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시는지. 아 근데 예전에 방송을 나간 친구가 있어. 참고로 그래서 저희 옛날 방송을 찾다 보면 저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게 되실 텐데 그거 찾다 보면 어쨌든 떨려. 그때도 거기도 떨려. 아. 네, 감사합니다. 목덜람. 네. JJ. 알겠습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 다른 친구를 이제 맨풀이라는 친구인데 이거는 이제 각 노드마다 확정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대기실 비슷한 곳에 보관을 해.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 트랜잭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 알고 이 친구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이 친구가 아직 블록체인에 포함됐다는 건 내가 모르고 각 노드는 거래를 받고 검증이 되면 일단 맴풀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확산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제 확산을 시키면서 맴풀에서는 이제 거래가 이렇게 대기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서 몇 개 친구를 항상 내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몇 개 친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후보 블록이라고 놓고 여기서 이제 채굴하는 친구를 막 채굴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 후보 블록이 만약 답에 맞췄다면 내가 올바른 답이 나와 논수 값을 찾았다면 이거를 블록체인에 연결을 시키지.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근데 이제 맴풀이 원래는 우리가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맴풀 하나 딱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이걸 약간 파보면 메모리 풀, 고아 풀, 그 다음에 UTXO 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줘. 자, 고아 블록에 대해서 들어봤어? 고아 트랜잭션? 뭐야? 이제 고아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유실이 끊긴 거지. 그러니까 원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끊겨서 뭔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말했던 건데 각 블록마다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근데 각 트랜잭션도 이게 인풋 아웃풋 이걸로 연결이 쭉 돼 있잖아. 근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 아웃풋은 아니고 이 이후에 있는 아웃풋인데 이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얘를 이제 고아 아웃풋으로 보는 거나 고아 블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제 고아 대기실에 일단 넣어두고 이제 고아 대기실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데 약간 되게 슬프잖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미아. 네, 그래 부모님 오면 롯데월드 그런데 이제 부모님 오면 찾아가잖아요. 미아 그런 대기실 약간. 예를 들면은 뭐 102, 104 이렇게 있어. 103이 유실됐잖아. 103이 있으면은 바로 이어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관하는 이유는 연결이 돼야지 사실 다음 블록을 찾거나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래와 고아 맴풀은 사실 처음에 노드 딱 켰을 때 얘네는 0에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0이고 서서히 채워져 나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따라서 채워져 나가고 그리고 노드 한 명 한 명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아와 맴풀에 있어서는 되게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돼. 그런데 UTXO 풀은 0에서 시작을 하지 않아. 자, 왜 그럴까요? 왜 0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UTXO 풀은 왜 전부 다 얼추 비슷할까?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면 블록체인에 걸쳐서 UTXO 세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모두가
얼추 맞다면 UTXO 세트나 UTXO 풀 자체는 바뀌면 안 되지. 그래서 트랜잭션과 올판 풀 같은 경우는 확정 안 된 트랜잭션이 있지만 UTXO는 확정된 아웃풋이지. 그러니까 unconfirmed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서 트랜잭션이 확정이 안 된 거지 아웃풋이 확정 안 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및 코멘트. 네, 질의응답 코멘트가 이제 SPV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좀 나온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업그레이드된 게 있는지. 이제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 아까 말했던 그 프라드 프루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덴덜라이언이라는 또 다른 이제 P2P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 거는 진짜 진짜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진짜 모르고 계시지. 그리고 SPV가 중요한 이유는 SPV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데스크탑을 써. 전부 다 모바일로 옮겨갔잖아. 그러면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구현해내는지가 진짜 진짜 중요한데 그치.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누구든지 간에 뾰족한 대답은 없어. 모바일 프렌들리, 모바일 친화적이진 않아.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모바일 프렌들리 플랫폼을 만들면 약속은 많았거든? 근데 아직까지 만들어진 적은 없어.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어때? 네, 아 고생하고 싶으시군요. 네. 아니 아직 고생 많이 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직 모바일.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그 민들레오 씨 그 얘기 뭐였어? 아 그게 아까 말했던 덴덜라이언. 아 그게 덴덜라이언. 네, 덴덜라이언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게 확산해 나갈 때 이거를 결국에 추적하다 보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저희가 원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민들레오 씨처럼 이렇게 민들레가 홀씨가 쭉 날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팍 확산되듯이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확산되는 걸 좀 바꾸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사용했던 리소스는 이런 거고요.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에피소드 8이고요. 마스터링 비트코인 9장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혹시 어디 가시죠? 저 다음 주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만나러 갔다 옵니다. 저 테라비브에 가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주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전쟁 지역이라고. 너 근데 그런 거 못 봤어? 막 이스라엘 그게 되게 안전해. 정말? 그 미사일 날라와도 애들 격추시키고 막 그거 보면서 막 웃잖아. 아, 그래도 난 무서워.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으로는 거기가 더 안전할 거야. 네. 제가 테라비브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면은 그때서 운송합니다 해서 뵐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게스트를 섭외를 해야 될 텐데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또 다른 게스트로 섭외를 해서 일주일 동안은 가연이가 안 보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끝에 다 와서 가연이 뭐 마지막에 갈아치면 안 되니까. 아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상처 마상되는 말을. 아 네, NN. 나 진짜 내가 모자도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NN 하시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 예습을 위한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이 다음 시간은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초점으로 돌아왔는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두 번. 그리고 블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머클트리란 무엇일까요? 머클트리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 수상트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과 네, 다음 주에 이스라엘로 떠나는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